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가 제출해달라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출을 거부한 사유는 너무 옹색하고 그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는 너무 쉽게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게 쓰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렇다고 짐작하는 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보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법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국회법에 근거해 요청한 것을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훌륭에 의거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고 있는 국회 공소장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무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 법적 절차를 흔드는 일은 결국 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설사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